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zure AI 기본 사항 9번째 마이크로소프트 Azure 캠프터 비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캠프터 비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캠프터 비전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Azure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zure는요, 캠프터 비전 솔루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아래와 같은 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지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 그러면은 이미 학습으로 만들어진 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진을 그쪽으로 이제 인지 서비스로 보내서 그럼 이제 인지 서비스가 이제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뭐 JSON 파일로 보내주면은 우리가 그걸 분석해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요. 그래서 이제 REST API로 리퀘스트 날리고 리스폰스 받는 보통의 이제 초급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HTTP로 이런 건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할수 있는 실력이면은 AI의 이렇게 멋진 서비스들, 캠프트 비전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zure 캠프터 비전 서비스를 살펴볼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캠프터 비전이에요. 이게 이제 인지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기본이요. 그래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분석한 다음에 우리에게 설명, 태그, 개체, 텍스트 이런 것들을 추출해 줄수 있어요. 이게 이제 태그 같은 경우가 이미지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설명이 뭐 이제 이미지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개체 탐지, OCR로 텍스트 추출 이런 걸 하는 기본적인 것이 이제 캠프터 비전이고 조금 이제 이거보다 조금 특수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뭐 얼굴 같은 경우 같은 걸 예를 들면은 페이스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커그니티브 서비스 캠프터 비전에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얼굴 개체를 탐지를 하고, 뭐, 저런 것들, 성별, 나이, 뭐, 표정, 뭐, 요 정도 선상에서 이제, 결과값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페이스 같으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 얼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그 자세한 것은 얼굴 서비스 할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폼 레코나이즈도 똑같아요. 일반 이제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조금 더그 스캔한 양식이라든지 영수증 아니면 청구서 이런 것들을 좀 특화시켜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조금 더 캐치를 잘해 온다고 해야 되나? 테이블 이런 것들도 테이블의 데이터 값들도 쉽게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폼 레코나이즈라고 해서 폼 관련된 테이블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따로 만들었다, 학습을 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캠프터 비전은 일반적인 범용적인 거고 여기 얼굴과 폼 레코나이즈는 조금 더 특별하게, 특수하게 좀더 여기에 적합하게 학습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커스텀 비전이에요. 커스텀 비전이 사용자 고유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커스텀 비전 같은 경우는 벌써 학습할 때 MS에서 모아가지고 수집했던 그 데이터 이미지를 이제 학습을 한 거고요. 이거는 거기에다가 우리 이미지를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끝난 것을 우리의 이미지를 몇 장을 더 넣어서 학습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모델도 정교해야 되잖아. 근데 요런 것들에다가 우리 걸 조금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개와 고양이 이런 일반 범용적인 걸 하는 거고 이쪽은 그 강아지 중에서 우리 집에 뭐 똘똘이 아니면은 뭐 귀염둥이 이런 강아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집에 그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은 그 강아지 똘똘이하고 귀요미를 잘 인식하는지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또그 위치 그 똘똘이가 노는 거하고 뭐 귀요미가 노는 거 지역이 다른지 이런 개체 검색
모델도 만들 수 있는 게 커스텀 비전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컴퓨터 비전 일반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얼굴 폼 레코그나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REST API 리퀘스트 날리고 받아오고 그거를 그 JSON 파일을 가지고 결과값을 추출해낼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돼요. 근데 커스텀 비전은 이제 마우스로 이제 그 UI 기반에 뭐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마우스로 까딱까딱 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래픽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SDK로 우리가 소스 코드로서 이것을 또 제어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커스텀 비전 같은 경우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소스 코드로 커스텀 비전에 자진을 올리고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져오고 그걸 또 이용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소스 코드로 다룰 수 있는 정도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뭐 아니면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면은 커스텀 비전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비전 관련해서 그걸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그 AI 10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AI 900이고요. AI 900에서는 커스텀 비전에서 이제 그 그래픽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스 코드는 커스텀 비전이 AI 900이 아니고 AI 10이 한 중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기반으로 뭐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은 초급 정도 수준이고, 지금 커스텀 비전에서 소스 코드로 하는 건 중급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요 커스텀 비전은 AI 900을 좀 넘어서서 AI 10에까지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